자, 15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내용은 다들 잘 썼어요. 형식 이런 것만 좀 참조해 볼게요. 대상적 격,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의 외부적 성립시기, 쟁점명 좀 정확히 적어주면 좋겠네요. 도달주의에 따른다,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키워드는 행정청의 의사가, 즉, 행정청의 이런 의사결정이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서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그리고 내용으로 곧바로 포섭 들어가는 거죠.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 관리했기 때문에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써주는데 판례 키워드가 사안 포섭에 들어가는 건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논리성이죠. 판례 또는 학설의 논거에 맞게 포섭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키워드가 겹치는 건 당연한 거죠. 좋은 거죠. 처분으로 외부적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여기다 원고적 격 쓰신 분들이 많은데 아예 처분 자체가 아니면 원고적 격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이런 조문은 제외동포법 이렇게 앞에 단어만 빼고 법자 붙여버리세요. 그래도 됩니다.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은 법에서 쓰는 게 아니고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된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써줘야 돼요. 법학에서는. 다음. 행정절차법에서는 이미 강의 시간에 판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제일 먼저 가장 무거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판례는 문서주의 위반, 즉 처분 방식, 절차법 24조부터 언급했고, 문서로 하지 않았는데 절차법에서 문서주의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효라고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안 같은 경우는 3조 2항 9호에 해당돼서 아예 절차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 아예 그냥 예외, 즉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 절차법 3조 2항 9호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실제 판례에서는 이두 가지만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거부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나 뭐 이유 제시까지 이제 다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논리적 순서를 이렇게 갔어요. 가장 중요한 무효사유 먼저 검토하고 혹시 예외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절차법 적용 자체가 배제되면 이 조문 자체가 적용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는 것도 일단 기억은 해야 되겠습니다. 조문 언급 상당히 좋아요. 먼저 여기서는 적용 배제 여부, 3조 2항 9호부터 썼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3조 2항 9호부터 논리적 순서로 좀 쓰는 거죠. 배제 사항이냐? 목차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 좋아요. 판례를 정확하게 키워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사안은 적용된다. 그렇죠. 절차법 위반 여부에서 이제 조문 순서대로 썼어요. 21조 사전 통지, 22조 이유 제시, 24조 문서주의. 순서는 원래는 실무 같으면 무거운 것부터 원래 항상 판단에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지만 24조의 처분 방식을 위반해 버리면 무효잖아요.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니까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검토했던 거죠. 나머지는 쭉 내려갑니다. 상당히 잘 썼어요. 독자적 위법 사유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과 분량 조절을 차원에서 나중에 줄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쓸수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3번 옆에다가 재량 일탈 남용 여부. 뭐 쓴다면 재량 컴플레인사 여기다 이제 언급해주면 좋겠죠? 언급해주고 써도 좋습니다. 비례원칙은 놓치면 안 돼요. 여기는 비례원칙 의미가 있잖아요. 즉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재 처분은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판례 키워드. 사실 이것 때문에 파기환송 됐다고 보여져요. 자, 위반 사실의 공표네요. 절차법 언급 좋습니다. 이걸 꼭 해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처분서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례를 좀 자세히 적어야 돼요. 판례를. 자. 처분서에 관한 일반론 썼고, 여기 판례를 너무 적게 썼어요. 판례를 좀 정확하게 더 적어줘야 됩니다.
명당 공개 결정 자체가 처분이고 사실행위로서의 공개는 공개라고 했죠. 공표라고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공표라고 써도 돼요. 공표는 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표 자체를 권사로 보는 판례와 학살과 다르게 판례는 공개 결정 그리고 공개 결정의 통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명당 공표는 처분의 집행행위로서의 단순 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기속력에 따른 위법한 결과 제거 조치이므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써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판례는 그 키워드 문구를 다 써줘야 됩니다. 공개 결정의 처분이지 사실행위로서의 공표는 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이건 불안 판단의 문제지 소송 요건에서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위법한 결과 제거 조치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이런 공개 결정을 다툴 필요, 처분 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세 가지 다 언급해 주세요. 사안은 지금 학설로 가서 권사로 권사의 처분 소원을 논의했습니다. 판례로 가려면 이렇게 갈 필요 없는 거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학자들은 아직도 권사를 좀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 그걸 기억해 주세요. 처분의 소멸보다는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잘 썼습니다. 다음, 입국금지 결정. 자,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승준 사건은 처분이 두 개예요. 입국금지 결정이 있고 이에 근거해서 나중에 13년인가 지나서 사증발급 거부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원고적격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분으로 외부적 성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는 원고적격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입국금지 결정이 아니라 사칭발급 거부에서 외국인의 사칭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 여부 이렇게 가요. 여기서는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여기는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입국금지 결정이 아니라 사칭발급 거부에서 써야 될 내용이에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세요. 뭐 대상적격 이런 것도 썼지만 사실 예 위주로 써줘야겠죠. 그리고 제목 정확하게 다 하세요.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 이겁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포석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절차법 3조형 9부터 썼네요. 여기도 뭐 목차나 이런 것도 눈에 확확 들어오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판례 기억하세요. 무효사인 문서주의 위반을 먼저 검토했고 그 다음에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3조 2항 9호 외국인 출입국 사항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거부처분이니까 사전통 이유제시 이런 것까지 이제 수험생 차원에서 하는 거죠. 판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무효니까. 문서주의 위반으로 무효예요. 취소사유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판례는. 근데 수험생은 하나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나머지도 다 검토하는 게 수험생의 자세거든요. 시원시원하게 썼네요. 어우, 너무 좋아요. 내용상 하자 관련해서는 재량행위인지 이것부터 검토한 거 여기도 이제 추가 점수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일탈남용 들어가서 재량권 불행사 그렇죠. 판례에서도 문제됐던 재량권 불행사 그렇죠. 조문 언급도 상당히 좋고 잘 쓰고 있어요. 명당 공표인 줄 그렇죠. 이것부터 하고 처분성. 판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3단계로 쓰려고 노력하세요. 이 정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개별 통보는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 소송 요건에서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그것도 언급해야 되겠고. 그리고 취소 판결이 나오면 기속력이 위법한 결과 제거 조치 의무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니까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를 취했단 말이죠. 학살로 갔어요. 권사의 처분서 좋습니다. 아직도 학자들은 권사의 처분서 근데 배점이 너무 작다. 그럼 뭐 얘를 거의 줄처리로 그냥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명당 공개 결정 자체를 다투면 된다. 다만 공표 자체를 권력적 사실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러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여요. 잘 썼습니다. 협의 수익. 협의 수익을 꼭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중간 결정은 최종 결정이 나오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소익이 없는 거예요.
행정부의 내부 결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종 처분이 안 나왔다면 다툴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우리 판례 봤죠. 그렇지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곧바로 나왔다면 그럴 때는 중간 결정을 다툴 필요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게 실효적이니까. 사실은 이것도 협의 속에서도 사실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판례는 이런 논거로 처분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사실 다툴 필요 이익으로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판례가 처분의 인정 필요성으로 논의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소액이 더 맞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자, 우리 채점자가 아주 열심히 써줬네요. 그렇죠. 1차, 2차 결정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죠. 질문의 취지는 그거니까. 대상적 격. 여기도 이제 원고적 격을 썼는데 입금금지 결정은 처분 자체로 성립하지 않아서 원고적 격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사증 발급 거부해서 원고적 격이 문제된다.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네요. 3조 2항 9호. 위반 여부에서는 24조, 여기는 24조 먼저 언급했어요. 원래 무거운 것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 양정 같은 거할 때도 제일 무거운 파면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좀 빡빡하게 썼네요. 앞부분 조금 띄워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이제 빡빡하게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되죠. 절상하죠. 내용상 하자. 좀 중간 목차를 좀 써서 뭘 쓰려고 하는지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지금 다 들어가 있긴 한데 뭔가 그냥 훅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내용상 하자 중에서 재량권 불행사라든가 재량사 뭐 양가로든 반가로든 재량권 불행사 여부 비례원칙 뭐 이렇게 좀 써주면 좋겠네요.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통으로 써도 뭐 상관없는데 공포의 처분성. 명단 공표에 해당되는지 절차법 규정에 있는 40조의 3 개념으로 포섭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처분 개념만 쓰지 마시고 명단 공표의 개념으로 포섭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처분성을 논의하는 겁니다. 좋아요. 처분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언급했던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소송의 유지 가능성, 소액 일반론, 보다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언급 잘했네요. 뭐 관련 판례 같은 거 써주는 것도 좋아요. 소액이 소멸한다. 자, 전반적으로 내용 상당히 잘 썼지만 실제 판례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답안지들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네요. 제가 이제 지적한 것은 더 좋은 답안지를 지향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